대전 MBC가 격전지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늠해보는 보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천안갑, 공주 부여청양, 서산 태안, 홍성 예산 등 충남 네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박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갑 선거구에서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43%, 국민의힘 신범철 39%, 개혁신당 허욱 4%, 없거나 모른다 등의 응답은 14%로 문진석 예비후보와 신범철 예비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습니다. 공주부여 청양 선거구 역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45%, 국민의힘 정진석 43%로 오차범위 내 초박빙이었습니다. 무소속 고주환 1%, 지지후보가 없거나 모른다 등의 응답이 11%였습니다. 서산태안 선거구는 국민의힘 성일종 49%,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41%로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하고 있고 없거나 모른다 등은 10%로 나타났습니다. 홍성 예산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44%, 국민의힘 강승규 41%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습니다. 조사 당시는 민주당과 진보당이 민주진보계열 후보 단일화를 하기 이전이라 진보당 김영우 4%, 자유통일당 김원수 1%, 없거나 모른다 등은 9%였습니다. 적극투표층 표심은 전체 지지도와 비슷했습니다. 천안갑 문진석 47%, 신범철 44%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공주부여 청양 박수현 48%, 정진석 45%로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 서산태안 성일종 50%, 조한기 45%로 오차범위 내 접전. 홍성예산 양승조 46%, 강승규 45%로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입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 묻는 질문에는 선거구에 따라 결과가 조금 달랐습니다. 천안갑은 문진석 41%, 신범철 35%로 접전 양상이었지만 공주부여 청양은 정진석 50%, 박수현 31%로 오차범위 밖에서 정예비 후보가 앞섰습니다. 서산태안도 성일종 58%, 조한기 25%로 성예비 후보가 큰 격차를 벌리며 앞섰습니다. 홍성예산 역시 강승규 45%, 양승조 34%로 오차범위 밖에서 강예비 후보가 앞섰습니다. 연령별 지지도를 보면 천안갑 선거구는 문예비 후보가 30에서 50대, 신예비 후보가 60대 이상에서 우세를 보인 가운데 1, 20대는 접전이었습니다. 공주부여 청양은 박수현 예비 후보는 30대와 50대 화이트칼라 종사자에게서, 정진석 예비 후보는 60대 이상과 농임 수산업 종사자와 주부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서산태안은 두 예비 후보가 30대 이상에서 각자 뚜렷한 지지층을 확보한 가운데 10에서 30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홍성 예산은 양승조 예비 후보는 40대와 화이트칼라 종사자에게서, 강승규 예비 후보는 70대 이상과 농임 수산업 종사자와 주부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